천안에서 친일 연구의 선구자 고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선생이 생애 마지막을 보낸 구성동 옛 집을 작은 도서관 형태로 꾸민다는 계획인데 자금 마련이 관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일 문학론의 저자 고 임종국 선생. 1989년 지병으로 타계하기 약 10년 전부터 천안 흑성산에 요산재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친일 연구에 힘썼습니다. 생애 마지막을 보낸 곳도 천안 구성동 일원입니다. 선생의 조형물이 천안에 건립된 것도 이러한 인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임종국 선생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흑성산 요산재와 구성동 옛집이 후보에 올랐지만 접근성을 고려해 지금은 일반인이 살고 있는 구성동 집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립 비용은 건물과 토지 매입비, 리모델링 비 등을 포함해 7억에서 10억 원. 국민 성금 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해 작은 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념관은 임종국 선생님이 이제 생전의 모습들과 또는 집필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그곳에 그몇 개의 방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저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것들은 그 서울 도봉구의 함석헌 선생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하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지원 없이 순수 모금만으로는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3차례 친일청산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 공청회를 여는 등 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